이거 넘어가요, 이렇게. 조심하세요. 뉴스 기사 나와. 이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예쁘게 못 찍어주면 삐진다 소리 아니야? 그쵸, 그러면 보고. 한번 찍어주세요, 한번. 다시 이렇게. 저 연습 좀 하고. 아, 대충 어플만 잘 고르셔도. 아, 또 내가 저도? 어떻게 한번. 아, 한번 해봐. 보세요. 제가 또 사진 잘 찍거든요.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.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그렇지. 우와, 모델 같다. 어, 모델이야, 모델. 모델이야. 좋아, 좋아. 이쪽으로 나가는 게 이쁘겠다. 사진 둘 다 찍는 거 좋아하니까. 아, 이거다, 이거다. 이거다, 이거다. 왔다. 어, 모델 같아. 이거다. 아, 왜 그러지? 약간 이쪽으로 또 가는 거. 계속 찍을 테니까 해요. 왜 그렇게 또 자연스러워? 상처리 막 찍을 테니까 날씨 지나가지고 영수 갈 때 저런 대신 안 나잖아. 아, 가을 남자, 가을 남자, 가을 남자. 옷도 한 손에 들어줘, 이렇게. 가을 남자. 야, 야, 멋있다. 멋있다, 멋있다. 아, 여러분, 어떡하죠? 뭐, 전조 같은데요? 러브 캠프 맞다, 여기. 뭐가 오나요? 진짜? 여기 러브 캠프 맞다. 텐션 둘이 맞아. 아. 텐션 둘이 맞아요. 아, 두 분이 쿵짝이 너무 잘 맞는다. 이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걸 찍어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상태 한번 확인하고. 아, 못 찍었으면 다시 찍을게요. 못 찍었으면 다시 찍어야 돼. 어, 이런 건 좀 괜찮잖아요. 이거 좋아, 이거 좋다. 좋다, 좋다. 일단 한 장 건졌네. 당신이 찍었어요? 한 장 건졌으면. 하나 건졌으면 원래 카페에서 그래, 한 장. 그래, 맞아. 무조건. 원래 100장이 한 장 건질 거예요. 그래, 뭐, 계속 찍어서 한 장 그래. 건지. 폰으로 찍어주세요. 아, 그래. 나중에 보내줘야 돼요. 아, 그쵸, 다 같이. 아, 가을 남자. 오! 오! 네. 인기남, 인기남. 와우. 많이 찍어본 솜씨네. 아, 잘 찍네, 다들. 자연스럽게. 아, 근데 뭔가 아까도 좀 좋은데. 맞아. 이게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, 맞죠? 색감이 좀 잘 안 나왔네. 이거 또 덮어야 되겠다. 올 때 혼자 가셨어요? 아니, 광수님이랑 왔어. 광수님이랑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티키타카. 내가 원하는 티키타카는 아닌가. 내가 오죽하면 저희가 봐도 리액션 그렇긴 했어요. 리액션 잘 못하죠. 그렇긴 한데. 자연스럽게 나온 티키타카가 맞아.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말할 때 재미가 없다. 근데 막 성철님한테 내가 확실하게 해주면 고맙다고 했으면서 막 와다다다 오니까 막 헤이 막 이렇게 웃어하니까 나 수 정숙 소시오케스. 그냥 오늘 영수님 이제 저기 안쪽에 한 이렇게 앉혀놓고 한 명씩 줄 서가지고 한 명씩 줄 서서 아 줄 서야 돼? 어. 영수님이랑 얘기하려면 줄 서서 저는 보고 와서 아직까지 긴장이네요. 10분씩 끊어가지고 얘기하죠. 10분 좀 긴가? 한 5분 정도 할까? 5분이면 될 것 같아. 영수님이 거의 의자왕이에요. 어, 의자왕이에요. 다 얘기해보고 싶어요. 모든 여자들이. 어, 저던데. 아, 이렇다니까. 대박이다.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러지? 너무 블럭킹 돼 있어서. 맞아. 몰라서. 궁금한 마음. 이미 그렇게 되어버려서 더 그러고 싶은 거지. 다, 난 순자님도 그럴 줄은 몰랐어. 그러니까. 미솔로 나라에서 가장 진중함이 폭발하는 분이 영수님이 맞아. 거의 유일해서 그런 것 같아. 다가가기 좀 힘들었어. 아, 근데 힘들었어. 영수가 명자도 너무 빠졌어. 내가 보자, 보자. 저 현숙님 쉬고 계신데 죄송한데 조금 드릴 거 있어가지고. 수고하셨나 봐요. 어떡해, 마음 편하네. 감사해요. 잘했다. 아니요. 잘 먹을게요. 같이 드실래요? 아, 진짜. 저희가 여기. 아, 네. 배고프시진 않으세요? 네? 배고프시진 않으세요? 괜찮네요. 아, 저는 그래도 현숙님이 이렇게 태워주셨으니까. 아. 안 그래도 이게. 저도 뭐라도 좀 감사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나 저거 한 거 없는데. 용호님과 이전까지 이제 따로 얘기를 해보거나 뭐 하다못해 같은 자리에 있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첫인상도 이제 다른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서 좋으면서도 약간 어 뭐지 약간 이런 마음만 네
아직은 조금 어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영호의 이제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 약간은 들죠. 영숙 씨하고 잘 안 될 것만 같아서 나한테 우는 건지라는 의심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영호 씨가 너무 괜찮은 분이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. 그리고 영호 씨가 되게 적극적으로 현숙 씨한테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현숙 씨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또 좋아하고. 의문이 드는 건 맞는 얘기죠. 맞아. 예, 현숙 입장에서 더 알아가 봐야죠. 네. 시간이 있습니다. 아직 시간 있어요. 맞아요. 이엔에이 오리지널